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안녕 난쟁이들, 오늘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바로 무예 박스. 아, 이거를 제가 이마트 가가지고 충동 구매했는데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제가 사실 뒷북을 치는 건지만요. 자, 그러면 한번 VR 박스를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VR기가 있는데요, 이게 그 블루투스 리모컨도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사봤거든요. 우선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이게 블루투스 리모컨, 여기 이렇게 렌즈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다 핸드폰을 놓고 착용한 다음에 닫고 이거를 이렇게 착용하시면은 아주 좆간지나는 VR 박스죠. 안녕승우씨. 아, 저기 자, 그래서 오늘 이 VR 박스를 한번 체험해보려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는 뭐 필요 없는 거고, 이거는 이제 사용설명서 같은데 일본어판 필요 없고 한국판을 봐야죠. 한국판 보면은 뭐 이거 블루투스 리모컨 사용설명서가 있고요.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은 한번 헤드폰으로 VR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액정이 그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핸드폰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유튜브에 VR만 쳐도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롤러코스터 VR이 있어요. 오! 이게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제 이 밑에 약간 그 고글 모양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VR 모드로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해볼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있는 게, 이게 핸드폰을 약간 위치를 조정하라는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거 왜 있는 건 이거? 왜 구멍 뚫려 있는 거지?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제 핸드폰 화면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약간 생동감 넘치기 때문에 이 노트북을 사용을 해가지고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를 빼가지고 소리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모바일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재생을 해놓고 잽싸게 껴서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60 카메라이기 때문에 초점을 빨리빨리 맞춰야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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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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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침착하고. 자, 오케이. 초점 맞췄어. 초점 맞췄어. 초점 맞췄어. 나 어느 쪽 봐야 되네. 이쪽이구나.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이렇게 제가 오른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면 왼쪽을 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가요? 침착하게. 자, 제 옆좌석에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VR에서도 왕따입니다. 가볼게요. 내가 지금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서는 잘생기게 찍히겠죠? 카메라에서는 잘생기게 찍히겠죠? 카메라에서는 잘생기게 찍히겠죠? 아닌가? 자, 이렇게 간단하게 롤러코스터를 테스트해봤는데요, 상당히 개쩔어요. 자, 우선은 그 리모컨으로 게임하기를 시도를 해봤는데 근데 안 돼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공포 영상을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가 있으면 게임까지 가능한데 안드로이드 빨리 공기계를 구해가지고 빨리 해봐야 되겠어요. 안드로이드 공기계 있으신 분들 연락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VR 호러파크 3D라고 하는데요, 이제 원래 영상으로 보실 때는 3D가 아니지만은 VR로 보면은 3D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예. 자, 처음에 오. 자, 굉장히 리얼리티예요. VR로 깨. 오, 뭐야? 광대. 광대가 저를 맞아줬고요. 이건 360. 깜짝이야. 이건 360 카메라가 아니어가지고 예, 그냥 화면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되냐? 도망가요, 도망가요. 자, 이거 3D로 VR을 시청할 수 있기 때문에 VR로 무언가 실시간 실제 리얼리티보다는 3D로 보는 기능을 사용하는 겁니다. VR에서 뭐죠? 손가락이? 진짜 손가락이 다가오는 것 같아. 이거 찔리면 어떡하냐. 이거 바로 배에 칼빵 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빨리 도망가. 야 뭐해 죽은거 빨리 도망가야지 인마. 오 여자. 아 언니가 주말이었어요. 소환사인가요? 아 얘가 대장인가? 어? 어이씨 뭐야 뭐야. 어, 얘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지들끼리 제 머리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받고 있습니다. 자 나왔습니다. 자 회전목마. 공포 호루팍 하면은 회전목마죠. 자. 오 이쁜데? 아처법인가요? 아, 얘는 되게 착해 보여요. 순해 보이는데. 뭐냐? 아, 야, 3D니까 더 무서워요. 아니, 제가 원래 공포 영화를 잘 보는 편이거든요. 아, 별로 무섭진 않네. 아, 야, 이게 갑툭튀가 많은 거지. 도망가야 돼, 친구야. 도망가야 된다고. 어, 거울인데 제가 안 비춰요.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런 건가 봐요. 오, 뭔가 거울에 막 뭔가 나올 것 같아. 오! 어, 진짜 잡힐 것 같아, 막 여기 뭔가. 어, 뭐지? 어, 이거 잡혀 들어갔어.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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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손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전수나? 아니, 뭐, 어, 오, 어, 뭐야. 야 거울, 야 거울이야. 오, 야 비로야, 비로야. 심지어 비로야, 비로야, 비로야. 씨, 선 빠진 줄 알았잖아. 어. 어, 갑자기 거울이 부서져? 뭐야? 오. 어, 천의 귀신인가 봐요. 야, 어, 씨. 이것만 있으면은 여러분들 3D 영화 안 봐도 돼요. 야 이거 훨씬 재밌어. 어, 얘 누구 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얘. 야, 참 너 참 첫인상은 좋았는데 나쁜 아이였구나. 좀을 다시 맞출게요. 잠깐만. 오 됐다. 어, 얘 전화기신 참 이쁜 얘. 내가 왜 먹을라니 왜? 어. 공포의 놀이공원답게! 야, 어! 너 탈모니? 이마가 왜 이렇게 넓니? 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어? 어, 뭐야, 아니야? 어, 아이씨! 왜? 야, 병원 좀 가게, 너! 자 이렇게 해서 VR을 체험을 해봤는데요. 안드로이드로 게임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그 3D 안경 같은 걸로 원래 영화를 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3D 영화도 충분히 재생이 가능하고 또 360 카메라를 이용해서 더 생생하게 게임과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걸로 리액션 캠을 한번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영상도 이거 VR로 볼 수 있더라고요. 유튜브 기본 기능 중에. 자 이렇게 해서 VR로 롤러코스터와 공포 호러파크 놀이공원을 체험을 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영상은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6시에 업로드 되니까 네 구독 버튼 꾹 누르고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영상 끄고 VR하러 갈게요.